예, 이번 에피소드는 트레이트 바운드 펑션입니다. 펑션의 트레이트 바운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됐나요? use, standard, 다음에 뭐 디버그 이런 걸 가져왔어요. 이걸 어디다 쓰려고 가져왔느냐니까 여기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 전에 트레이트로부터 보시죠. ew이라고 한 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펑션 시그너처는 이러한 시그너처. 짤막하죠? 리턴 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인풋 값만 지정을 하고 있어요. 리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struct에서 food라고 하는 struct 하나, food generic, t라고 하는 generic을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또 apple이라고 하는 struct 하나, 얘는 generic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food에 대해서 eatable을 implement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모습을 보시면 여기 t가 있습니다. t가 있고 implement 앞에도 t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implement 다음에 바로 t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푸드의 요 T 대응하는 T가 디버거, 그래서 디버거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를 하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 타입에 대해서 이것을 실행을 해라, 실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디버거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프린트 화면에 출력할 때 나타내는 방식이 이렇게 콜론에 물음표가 있는 거, 요 형식. 요게 디버그 형식입니다. 디버그 형식은 나중에 우리 따로 공부를 또 확인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어떤 방식, 스크린에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입니다.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인데 보통 1, 2, 3, 4와 같은 숫자나 그리고 A, B, C, D와 같은 캐릭터는 요게 없이도 이게 없이도 그냥 이렇게 출력이 나와요.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한 어떤 스트럭트 같은 경우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 이런 건 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러스트로서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디버그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통해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디버그예요. 드라이브 디버그라고 하는 것은 요 푸드라고 하는 이것이 디버그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하도록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해 줍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 따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푸드가 eatable을 임플멘트 하는데 이때 여기 푸드의 t죠. t가 될 수 있는 것은 debug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푸드의 타입 T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타입 T로만 되어 있어요. 푸드 자체가 타입이고 이것이 디버그를 임플멘트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죠. 위에 디버그를 임플멘트 했다고 적어놨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부분을 지웠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또 펑션을 하나 두고 있죠. 펑션인데 펑션에 이렇게 t를 두고 있고 그죠? 그리고 t 그러니까 generic t이고 요 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이 it라고 하는 펑션의 input,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t가 어떤 t냐니까 eatable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implement 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하는 방법이 where 이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건 원래는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요만큼을 잘라내서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든가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하든지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에서 보시면은 푸드에서 F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푸드 어디 있나요? 여기 푸드잖아요. 푸드인데 요 푸드 스트럭트 푸드의 데이터 타입으로서 애플이 스트럭트 요것이 데이터 타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규먼트 하고 이거는 투플 스트럭트라고 표현해요. 투플 스트럭트이고 지금 같이 또 아규먼트 엘리먼트가 딱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세 개인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엘리먼트가 딱 하나만 있는 투플입니다. 그래서 투플로서 푸드에서 애플 이 애플은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애플이 어떤 애플이어야 하느냐는 것은 이더블이라고 하는 것을 임플멘트 할 때 지금 당장은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니까 요 푸드에서 이더블이라고 하는 것 트레이터 위에 정의되어 있는 거죠. 정의되어 있는 이것을 임플멘트 한 데이터 타입 T에 한해서 이트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애플이라고 하는 것이 이더블을 임플멘트 했나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 애플에 담겨 있는 것은 애플 스트럭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푸드 스트럭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푸드입니다. 그렇죠? 푸드 스트럭트인데 푸드 스트럭트에 포함되어 있는 투플의 엘리먼트가 바로 애플이죠. 그렇죠? 따라서 푸드 스트럭트가 이더블을 임플멘트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죠. 보다시피 푸드 스트럭트는 여기서 이더블을 임플멘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뭔가를 이트 펑셔널 이트 그러니까 트레이트 이더블 트레이트에 정의되어 있는 이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여기서 새로 임플멘테이션을 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트에서 애플을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펑션이 호출되어서 뭔가가 쭉쭉쭉쭉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